네, ETN 애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생일 케이크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수에서 뮤지컬 배우로 이제는 신인 가수의 프로듀서까지 나선 막내 재주꾼 앤디 씨가 팬들과 아주 특별한 데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앤디 씨 아주 특별한 생일 파티 앤디가 함께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나도 알 수는 없지만 라디오 오빠 생일 축하해요. 지난 21일 목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180여 명의 팬들과 함께하는 앤디 씨의 생일 파티가 열렸는데요. 오늘의 진행을 맡게 된 쩔어 한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샤이가이 여러분의 영원한 엔서방 앤디를 자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앤디 씨의 등장. 반갑습니다. 저가 서 있을 때는 뭐 카메라를 단 한 대도 안 드시더니 앤디 오니까 번쩍번쩍 되네요. 다른 해외 팬 여러분들과 그리고 좀 멀리 계시는 분들 때문에 생중계로 하면 이렇게 바로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더욱 많이 할수 있어서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이렇게 생일 파티가 좀 민망해졌어요. 네. 아, 생일이 오면 그 전날 정말 많이 기대되고 많이 떨린 감도 있고 좀 그런데 정말 어제 춤을 5시간 동안 연습을 했어요. 와, 5시간 동안 그걸 연습하면서 어제 딱 씻고 누우니까 바로 코골아 코골면서 잤어요. 야. 자신의 생일 파티에 놀러 와준 팬들을 위해 열창하는 앤디 씨. 본업인 가수 외에도 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가 이번에는 프로듀서까지 도전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분은요, 점퍼의 로키입니다. 신인 그룹 점퍼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로키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정말 많은 끼와 장기를 좀 많이 펼쳤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신이다 보니까 제가 뭘 시켜도 잘 못해요. 되게 쑥스러워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연습할 때 그리고 그만큼 연습하면서 그런 과정들만큼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작자 앤디 씨를 위해 로키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노래. 신인답지 않은 가창력을 선보이는데요. 대단히 생일 축하드립니다. 후배의 노래 선물을 받은 선배 가수 앤디의 소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좀 민망하네요. 제가 데뷔 98년 3월 24일 날 첫 무대에 섰을 때 그런 느낌과 그리고 보는 과정에서 점퍼를 보는 과정, 그 무대를 보는 과정도 그만큼 많이 떨릴 것 같아요. 우리 팬분들이 생일을 맞은 앤디를 위해 팬들이 준비한 선물. 생일날 절대 빠질 수 없는 그것.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네. 바로 앤디 씨를 위해 특별 제작한 케이크였는데요. 너무 예쁘죠? 선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80명의 팬들이 직접 수화로 준비해 더욱 특별했던 생일 축하 노래.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준 팬들의 정성 가득한 이벤트에 앤디 씨 감동받은 표정인데요. 그 어떤 선물보다 사랑이 가득했던 선물이 아닐까요? 하나, 둘, 셋! 촛불을 끄는 앤디 씨, 소원은 비셨나요? 볼까요? 예, 뭐 29라고 적혀있고요. 예. 별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발전된 모습을 더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고요. 마지막 20대니까 꼭 그런 느낌은 들어요. 아, 빨리 나도 곧 있으면 장가를 가야겠다. 결혼해야겠다. 기다렸던 선물 공개 시간. 감사합니다. 가서 뭐 하나씩 하나씩 어떤 선물인지 예. 뭐 살짝
살짝 쿵 몇 개 정도 볼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역시 선물은 받은 즉시 뜯어봐야 제맛이겠죠? 어떤 선물들이 도착했을까요? 네. 그럼 방수 카메라입니다. 예, 네, 제가 일본 네. 팬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이런 사진기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 어우 이거 한라봉인가요? 한라봉이네요. 예, 예. 어, 제주도에서 혹시? 아, 제주도에서 또 하나. 특이해요 인형이. 네. 저예요? 아, 저예요? 아, 직접 앤디를 만들었습니다. 앤디가 머리가 이렇게 큰가요? 오! 이거는 직접 그렸습니다. 이야, 정말 수준급. 자, 오빠 못 그려서 죄송해요. 아우, 잘 그렸는데. 마지막에 자기 인감도장까지 여기 찍어줬어. 이제 대단한데요. 조심히, 조심히. 바로 오늘 선물의 하이라이트는 이거. 우리 앤디의 29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앤디 나무 식구들은 이벤트를 마련했다. 바로 백혈병에 걸려 고생하는 5살 여자아이 아영이에게 작은 희망과 함께 수술비 전달했다. 예, 저 이 말 들었습니다. 아. 저희 팬클럽에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돈을 모아서요. 그 심장이 안 좋은 그 어린 아이를 이렇게 돕게 되었어요. 같이 조금 조금씩 모아서 한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리고 또 생일 선물을 또 그런 친구들한테 해준다니까 오히려 저는 너무나 뿌듯하고요. 팬들과 함께해서 더욱 특별하고 행복했던 생일 파티. 그러나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팬들에게 바치는 노래죠. 러브송으로 팬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대신하는 앤디 씨. 하나란 걸 I love you forever. 네, 지금 앨범 작업 중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점프 프로듀서로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이제 활동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저의 20도 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뭐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모든 연기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앤디 시청자 여러분, 항상 2009년에는 밝고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다양한 변신을 꿈꾸는 앤디 씨.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번에 생일 파티에 저도 꼭 초대해주세요. 네, 앤디 씨 생일 축하합니다. 정말 많은 팬들의 축하를 받은 앤디 씨 정말 행복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팬들의 수화 이벤트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모인 팬들이 행운의 주인공들이라고요. 네, 이날 모인 팬들은요. 국내 팬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등 그 아시아 해외 팬들까지 이 온라인 추첨을 통해서 이 당첨된 180명만이 그 생일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해요. 와, 누구나 가서 축하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그런 생일 파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생일 파티에 참석한 만큼 축하해주는 기쁨도 두 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앤디 씨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